예,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10월 29일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루 살아갈 때이 삶들이 이 하루하루가 전쟁의 나날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생각으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시간들, 또 내가 쓰는 돈, 그 모든 것들이 이 전쟁 앞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인지를 한다라면은 쓸데없는 것들에 사용하지를 않겠죠.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의 풍부함 또 물질의 풍부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면서 소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또 필요한 일에 내 시간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서 또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내 것들을 더 풍부하게 하고자 내 것들을 채우고자 내 물질과 또 시간들을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일에 지금 사실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탄은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지럽게 하고자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이, 우리들의 물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에 서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낭비하는 삶이고, 쓸모없는, 후회하게 될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건강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싸워 나가는데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1장 디모데후서 1장 호세아 2장 10편 119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열왕기하 예후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특별히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일 때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은 그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한 곳에 모으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거기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물론 죽이기 전에 그 안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그 끔찍히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 남김없이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로운 가운데서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인간들을 차별 없이 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한다는 것. 공의로움과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외해야 될 것이 열왕기하가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예, 디모데에 관련된
디모데의 성격, 디모데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특별히 바울이 지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배운 것을, 네가 받은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네가 가르친 것을,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라, 서 있어라, 굳건히 하라,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말씀은 디모데,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에게 너무나 유혹들이 많고, 또 그를 흔들고자 하는 것들이,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싸워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은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허튼을 보인다면, 그 틈이 조그만 하나의 죄가 들어온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금방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금방 정말 생각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지 말고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간음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그 바람을 피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하고요. 시편 119편, 97편, 120편.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달달하는 말, 달콤하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합니다. 이 생수가 없는 삶은, 생명수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메마른 삶이고 건조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콤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어질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호세아 2장 19절에 20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럼 이 장가든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들을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에게 오셔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장가 들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어떠한 성격,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들에게 만나주셨고, 오늘과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남편이 되어주신 것은 은총입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인데, 이 저주를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랑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동안은 잘 하나님을 찾다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 우상으로 갑니다. 진실치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진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게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으로, 진실함으로 그 아내를 대함으로 나의
그 훌륭한 점들. 내가, 물론 나에게 있는 훌륭한 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를 통하여서 아내에게 알려주는 일.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의 훌륭한 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갖추고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남편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부부관계의 목적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